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은 현재 도적 빌드 중에 가장 최고라고 불리는 쾌칼 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최강 빌드라고 해서 저도 써봤고 지금도 쓰고 있는 빌드고요. 스킬트리 찍는 법, 주요 위상, 보석, 그리고 정복자 보드 전설 선택과 어떤 문양을 쓰는지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사냥 방식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장단점을 소개해드리자면, 장점은 활도적이랑 연타도적과는 비교되지 않게 생존력이 엄청나게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건 확실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타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재미가 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활 쏠 때는 무슨 대포 소리 나고 연타 도적도 터지는 소리가 일품인데, 쾌칼은 그냥 칼 갈리는 소리 좀 나는 게 끝이라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럼 스킬트리를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문화는 내면의 시야로 해줍니다. 스킬트리를 빠르게 한번 볼게요. 구멍 뚫기, 강화된 구멍 뚫기, 근본적인 구멍 뚫기, 핵심 능력에서는 회장 칼날 5개 다 찍어주시고요. 강화된 회장 칼날, 고급 회장 칼날, 튼튼함 3개, 흡수의 일격 3개를 주고요. 날쌘 몸놀림으로 내려와서 그림자 걸음, 강화된 그림자 걸음, 체계적 그림자 걸음, 질주, 강화된 질주, 절제된 질주 다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무기 숙련 3개 주시고 충격 3개, 속임수 공격 하나, 그 다음 기만으로 넘어오셔서요. 맹독덫 하나, 강화된 맹독덫까지만 하나 찍어주세요. 주입기술 쪽에서는 스킬은 찍지 않고 치명적인 맹독 하나, 폐악의 독소 3개를 줍니다. 그 다음 바로 궁극기로 넘어와서요. 죽음의 덫, 극상의 죽음의 덫, 최고의 죽음의 덫 다 찍어주시고요. 신경자극 3개, 덫숙련 3개, 여파 3개, 아드레날린 촉진 1개, 신속 3개 찍어줍니다. 핵심 지속효과 마지막으로 오셔서 노출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덫쿨을 빨리 돌리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아이템을 다 벗었다가 다시 착용하니까 이거 룩 변환된 게 다 사라지네요. 이건 버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에는 칼춤꾼의 위상, 두 번째로 중요한 목걸이에는 발파더 사냥꾼의 위상을 발라줍니다. 요거 두 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격용 위상이 무기랑 장갑이죠. 무기에는 천벌의 위상, 가속하는 위상, 장갑에는 검의 달인 위상, 위치는 아무 때나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어구에는 사기꾼의 위상, 난도지대 위상, 불복의 위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방어 쪽에 다른 건 몰라도 불복의 위상은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사기꾼이나 난도지 같은 거는 구하기 힘들다면 뭐 비슷한 거 다른 거라도 일단 쓰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먹질 못해서 유린자의 위상을 바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유니크 고유 아이템입니다. 장하 고유 아이템에 참회의 견갑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 착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못 먹어서 유린자의 위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반지에는 어스름의 위상, 걸신들린 위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석은 무기에는 초록색 보석, 방어구에는 노란색 보석, 장신구에는 해골 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레벨이 뭐 90 이상이다, 뭐 레벨이 많이 높다, 그래서 피통이 좀 많으신 분들은 빨간색 보석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아직 레벨이 70대이기 때문에 빨간색 보석 해줘도 별로 효율을 못 봐서 노란색 보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복잡한 정복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레벨이 안 돼서 마지막 노트 연결을 못했는데요. 문양이랑 노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적인 매복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목격자 제거를 두 번째로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열한 습격 세 번째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업비밀로 해줍시다. 하지만 만렙들 찍은 거 보니까 만렙이 돼도 영업비밀까지는 못 찍고 여기 문양까지만 찍고 끝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전설되는 거는 3개만 적용되는 거겠죠. 요거까지는 적용 안 되니까. 그리고 문양 같은 경우에는 착취, 본거지, 매복, 전투, 종결자 요렇게 5가지 문양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전 아직 문양 레벨을 하나도 못 올려가지고요. 범위효과 요런 것도 거의 적용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요런 거 이제 저도 이제 노가다로 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냥하는 방식인데요, 엄청 간단합니다. 그림자 걸음은 탈출기나 원거리 딜러들 점사할 때 쓰시면 되고, 질주는 이동기 및 전투 스타트에 써주시면 됩니다. 회칼 빌드가 어둠의 장막을 찍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인 면에서 조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을 가지고서 잘 요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피 흡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생존력이 좋다고 생각돼요. 일단 궁극기인 죽음의 덫과 맹독덫은 그냥 쿨마다 날려주시고, 그 외에서 그냥 회장 칼날만 갈기시면 됩니다. 그러다 기력에 딸리면 평타 좀 때려주시고요. 특히 내면의 시야 터질 때는 회칼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서 초급 딜이 가능합니다. 보스들은 그냥 순삭 수준으로 죽고요. 장목들도 처음에는 중간에 내가 들어가면은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싶어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 질주로 바로 치고 들어가서 더 깔고 회칼 갈기
죽이시면 피흡수가 좀비마냥 좋기 때문에 진짜 원킬에 끔살나는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해선 안 죽습니다. 타격감 안 좋아서 재미가 떨어진다고 한들 다들 회칼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능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특성으로 꿀 좀 빨고 나중에 템을 좀 더 모아서 활도적으로 다시 넘어오던가 해야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at?